이 아이언볼 매치를 위했던 프로모도 저는 굉장히 엄청났다고 생각을 하는데요. 네. 일반인은 전혀 상상도 못할 내용으로 프로모를 진행을 하셨습니다. 그 프로모 아이디어도 본인이 직접 생각하신 거예요? 아니요, 그 아이디어는 100% 레오 선수의 아이디어였고요. 그러니까 그런 이 다크로큐아의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동점과 다크로큐의 대립은 뻔하게 흘러갈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런 좀 캐릭터적 둘다 서로 좀 캐릭터적인 이해관계가 맞았고 특히나 다크로큐는 로블로에 특화된 캐릭터였고 그렇다면 동시에 이 대립에서 조금 더 재밌게 갖고 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겠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레오 선수가 직접 그 유치하면 되겠지만 지금 중국에서 이제 그저 이제 로블로를 훈련하는 그런 코믹한 쇼츠 영상을 보여주었고요. 우리 모두 다그 아이디어가 상당히 좋고 재밌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나머지 디테일들은 이제 나머지 사람들 저랑 다크로키 그다음에 실무진들 제가 특히나 우리 블링 아나운서도 많은 아이디어를 줬고요. 네, 그렇게 같이 협업해서 만들어 갔던 것 같습니다.